안녕하십니까.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혜입니다. 안성 씨가 9일 2013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성대한 폐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바우더기 축제는 나흘 동안 55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은 물론 20억에 이르는 농특산물이 판매됐고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해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는 4만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6년 만에 부활한 전야제 행사인 길놀이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문화예술 무대와 각종 체험 등 어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국악 트로트 요정으로 불리는 김다현과 국악 창극단의 간판 스타인 유태평양,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가수 신승태 등 유명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폐막식 특별 공연으로 남사당 풍물당 공연에 맞춰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가 밤하늘을 장식하며 2013 바우더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